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8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8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폭격 사건.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민간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군사공격으로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은 컸습니다. 20년 전 약속이 실현돼 6월의 아픈 기억을 모두 지우고 이 땅에 평화가 뿌리내리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8번째 시간, 오늘은 장정구 대표, 허성기 대표, 이정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탈북단체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 이후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남북의 평화 분위기가 경색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2010년 11월 23일에 일어났던 연평도 폭격 사건입니다. 당시 연평도 폭격 사건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연평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서해오도 지원특별법을 마련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오도 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연평도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정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연평도 폭격 사건입니다. 연평도 폭격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이 북한이 연평도에 폭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연평도 폭격 사건은 1953년 7월 맺어진 휴전협정 이래로 민간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군사 공격인데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북한은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12분 동안 150여 발의 포사격을 가했고 그중 60여 발이 연평도에 떨어졌습니다. 이 폭격으로 인해 당시 많은 연평도의 마을 곳곳이 파괴됐고요.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고 2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군 당국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요. 12월 20일에는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10년이 지났지만 연평도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연평도 폭격사건. 이정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시에 연평도 취재를 갔었죠. 그때 당시 마을이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도 큰 상처, 그다음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 어떤 단어입니까? 네, 두 번째로 약칭 서해오도법으로 불리는 서해오도 지원특별법입니다. 이 서해오도특별법은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오도 주민들, 그러니까 연평도를 포함한 백령도, 대청도 등 인근 해역의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해오도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해오도 종합발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 10년간 약 9,109억 원을 투입해 서해오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7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올해가 서해오도 종합발전 계획이 끝나는 2020년인데요.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서해오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제2차 서해오도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서해오도, 특히 연평도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이후 서해오도 지원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주민들과의 약속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평도 주민들이 당시 겪었던 피해 상황과 심정, 허성규 대표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 예. 그 당시에 아비규환이었죠. 아직도 거기 주민들은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도 사망했었고요. 또 집 임야 등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 섬이란 특성상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도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통신도 마비되고, 근데 그 폭탄에 의해서 전기가 유실되면서 사실 아주 암흑 속에서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394명 주민들이 급히 어선을 타고 이제 인천으로 피난했는데, 연평도 폭격 당시 제대로 된 피난 매뉴얼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피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보호자 없이 인천으로 급히 나오는 이런 아주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당시 연평도에도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혹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끝에 두 번째 집인데 산에가 떨어져갖고 새빨갛게 불빛이야. 근데 그래도 비껴서 우리 아들이 그냥 물밖과 물뿌림이 그냥 해갖고서는 집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그때 하여튼 뭐 여기 뭐 정신 없었죠. 뭐 그때는 그냥 뭐 폭이 났으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문도 막 열어놓고 그냥 나가고 그랬거든요. 좀 많이 잊혀지긴 했는데도 이제 또 다시 이런 저기가 또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죠. 연평도 주민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폭격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던 것이 바로 서해오도 특별지원법이잖아요. 서해오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서해오도 추진을 위해서 법을 추진을 위해서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올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이뤄지는 해인데 마지막 해입니다. 장정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서해오도 종합발전 계획이 대부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절반도 채 집행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실제 현금 지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는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 공공근로를 확대하기 위한 좀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섬 주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그 사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연평도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떠한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 문화가 어떤 부분에 보존 가치가 있는지, 복원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조사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조사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섬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 그 누려야 될 복지에 대한 부분도 후순위를 밀리면서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섬 주민들이 접근성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접근성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선 공영제, 뭐 또는 중공영제. 근데 지금 이제 공영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수준의 여객선 공영제에 대한 도입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10년간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죠. 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4천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참 계획보다 많이 미진한 상태인데, 지금 장정구 위원장님이 계략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 기자, 주택 보상 관련해서 좀 보강을 해주고 보수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집이야말로 진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서해도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이 된 게 바로 노후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을 대상으로 지금 주택 한 동당 이 최대 4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추진 실적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이 한 347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연평도와 백령도 또 대청도 일대 1,000동의 주택을 개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원 대상 자체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로 지금 제한이 있다는 건데요. 저희도 이번에 연평도 취재를 가보니까 실제 연평도 폭격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 이게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이제 민박집 같은 경우였는데 당시 저희가 취재한 사례를 보면 그 연평도 폭격 당시에 정말 집 앞까지 그 폭격이 떨어졌는데 그때 집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가해져서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균열도 되게 심한데 실제 이게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지금 사비로 이렇게 주택을 개량을 하고 있는데 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폭격 피해를 입었는데도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서 이 상인들이 정말 분통을 터뜨린 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문제는 그래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주생활지원금에서 그곳에 살면은 일정 부분의 금액 매월 얼마씩 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는데 네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해오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제 마련된 게 또 정주생활지원금인데 서해오도에 이제 6개월 이상 살면 매달 5만 원을 주고요. 10년 이상 거주하면 1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주 지원금이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의 체감도가 미비한 건데 저희가 이제 공무원 사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인천지방 공무원 수당과 비교해보면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서해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과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특히 인천경제청 경력직 공무원들을 보면 특별법에 따라서 월 35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영종국제도시 근무자들은 20만 원을 가산을 해서 최대 한 뭐 11배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영종국제도시가 지금 다리가 낮아서 물론 섬이기도 합니다만은 접근성이 서해오도에 비하면 아주 많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보다는 11배나 많이 받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연평도 주민들 얘기도 했는데 그 민박집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고스란히 저것도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 3년 전에 1억 사비 들어서 또 해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포를 막고자 한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냥 피해 없는 서민한테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분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마련된 정주생활지원금이 10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연평도 주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인 어업 그리고 관광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어서 연평도 주민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원도 많이 고갈된 상태에다가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중국어선이 수십 년간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와, 체감하죠. 뭐 바다에 나가면 기름값이나 하고 인건비나 하고 들어오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급속도로다가 자원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앞이 좀 깜깜해요. 뭐 꽃게잡이 같은 경우는 뭐 조업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대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좀 마음 아파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실정이죠. 네, 연평도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활동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허동 대표님, 좀 더 자세히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섬이 대다수 그렇듯이 연평도도 마찬가지로 관광이나 어업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그 지역이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저기 60년 정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바닷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상태가 파괴됐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어적지간이 고갈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라도 바닷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민들도 사실은 어부들의 불법 교육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더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부 실명제 같은 제도를 좀 도입해서 어민들도 법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생태계를 좀 보존하는 방법으로 어부들을 좀 정비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에 대한 문제인데 관광 사업은 사실 섬은 이동권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섬을 한번 들어갔다 못 나오면 보통 뭐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로 들어갔다가 2박 3일 내지 3박 4일 있다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뭐 풍랑도 있지만 안개도 있고 사실은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때문에 계속 못 나와서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겁나니까 섬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좀 배가 요즘처럼 첨단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개의 가시거리를 500m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항 같은 비행기는 첨단 장비로 거의 가시거리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쪽 연안여객선들은 거의 다 눈으로 사람이 판단을 하거든요, 가시거리를.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첨단 장비를 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항로 지정을 해서 여객선이 다니는 항로를 지정을 해서 웬만하면 그 안에서 업을 못하도록, 업 활동을 못하도록 해서 여객선을 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바꿔나가는 이런 일들이 좀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니까 빨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 문제는 우리 장정구 대표님이 불법 어부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예. 오랫동안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이걸 개선해야 될까요? 이 섬 지역은 생활 쓰레기하고 해양 쓰레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리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는 그 섬에서 처리하지 않고 반출해서 육지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때그때 가져나오면 다행인데 그때그때 가져나올 수가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져나오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업 쓰레기가 뭐 염분기도 있긴 하지만 꽃게잡이한 그물들이 대부분인데 이 꽃게잡이 그물에 있는 묶여있는 그러니까 붙어있는 꽃게가 썩으면서 하는 악취는 저희가 상상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인근 지역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바로 가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주민들도 그렇고 소각장에 대한 증설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관계부처, 그러니까 환경부, 생활쓰레기는 환경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해양쓰레기는 해수부 소관이다 보니까 칸막이 행정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서해 5도는 다른 섬하고 특별히 좀 다른 게 용치라고 하는 국방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특히 연평도 같은 경우 새마을리하고 구리동은 사람들이 직접 이용하는 특히 구리동 해변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모래 해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못 2m가 넘는 대못 같은 것들이 수백 개가 연평도에만 저희가 확인한 것만 뭐 정확하게 조사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2천 개 이상의 용치가 해변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20, 30년 설치된 이후로 관리가 안 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고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관계기관 특히 국방부가 개선을 하든 필요 없는 부분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철거를 하든 아까 우리 허성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위성 시대에 CCTV 설치하는 얼마든지 이 적의 침입을 방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여전히 그런 구시대적인 흉물을 주민들의 마음속에 데모처럼 지금 간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연평 폭격 이후로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이라고 하는 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을 밀어서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경관을 많이 망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예전부터 조상 대대로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아무리 국방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할 때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시민사회하고도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도 용치 부분하고 네. 그 주민 대피 시설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사실 용치 문제가 2, 3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이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해주셨는데 개선이 안 되고 주민들 말로는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쓰러진 것들은 철거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뭐 비용 얘기, 뭐 방법 얘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지선을 대고 포크레인 같은 걸 이렇게 뽑으면 쉽게 이미 대부분은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작전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곳부터 특히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공간부터 또 관광객들이 필요한 공간부터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특히 구리동 같은 경우는 해병대에서 과거에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실제로 해병대가 직접 뽑기도 했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냥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국방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이제는 뽑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허선규 대표님도 이와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그 전에 한번 이제 장조구 대표가 그 용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섬을 그렇게 오래 다녔면서도 사실 그쪽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걸 들여다 보니까 진짜로 다 썩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북한 군함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세워놨는데 이거는 그냥 목선이 가서 이렇게 부딪혀도 목선이 이길 정도의 그 아주 노후된 그런 용치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뭐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뭐 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어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간첩이 그쪽으로 들어옵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지 간첩이 어느 시대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들은 빨리빨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도 관련돼 찾아보니까 이제 전차들이 들어온 거를 막기 위해서 뭐 용도로 많이 세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긴 하던데 저희도 보니까 기능을 상실한 지는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사실 서해오도 종합발전 계획이 올해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종 기자님은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로 이제 서해우도 종합발전 계획이 마무리가 되는데 하지만 약속했던 사업들 정말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추진 실적 보면 정말 40%밖에 안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사업기간 연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준영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크게 3대 전략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첫 번째는 정주여건 개선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 편익, 세 번째는 뭐 주민 체감형 이런 내용들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주택 개량이나 뭐 정주생활 지원금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정말 문제점이 계속 있어 왔고 개선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해우도 같은 경우에는 기상 악화에 따라서 이제 결항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가장 시급한 지금 대형 여객선 도입이나 뭐 백년공항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제 제2차 서해우도 종합발전 계획 지금 수립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행안부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이 서해우도 주민들을 만나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정 기자 소개한 것처럼 서해우도 종합발전 계획 2차 계획이 5년 단위 계획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관련 인터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여태까지 38%밖에 지원되지 못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때 그 집행되지 않은 나머지 잔여분을 2차 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뭐 문화, 체육,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덜 집행된 걸로 돼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다행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2차 서해우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2차 계획에 반영이 되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종합발전 계획에 빠지면 안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신속하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는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정규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입니다. 정주여건도 결국에는 접근성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이 접근성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거고 선박에 대한 이 부분도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접근성 개선이 되는 과정 속에서
관광 활성화가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관광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민박 정도 수준이지. 근데 외지인들은 가보면 민박 정도 수준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부자리 하나부터 민박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뭐 인식 개선 이런 작업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프라만 구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위한 주민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섬이 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기 울음소리 그친 지가 오래됐다는 게 일반적인 섬 주민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그런 와정 속에서 젊은이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보다 연평도가 서해오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경관에 대한 정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연평도나 서해오도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근대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발굴을 지금부터 하고 그 가치 발굴을 통해서 주민들이 내가 이곳에 사는 게 상당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먹고 사는 문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취재하면서도 좀 안타까웠던 거는 올해 농사도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농토 자체가 없는 데다가. 그래서 공공근로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내외. 그러니까 한 집에 어머니, 아버님 계시면 두 분 다 일을 하셨는데 한 3년 전부터는 한 집에 한 명만 나오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종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진짜 연평도 주민들의 삶 정말 팍팍했습니다. 이 연평도가 아직은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관광산업 활성화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서해오도 특별법에 이 관광사업, 예,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뭐 민자 유치나 사업 타당성 문제 등으로 전혀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생계를 이루는 게 바로 어업 활동인데 이 지금 문제는 어획량까지 줄면서 지금 주민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허성규 대표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 정말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 어획량이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심층적으로 이번에는 좀 조사를 해서 이런 정확한 원인을 좀 짚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연평도 물 부족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지금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하루 동안 사용할 물을 이 2시간 동안 미리 받아둬야 하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서해오도 좀 의료체계입니다. 의료체계 굉장히 열악하죠. 최근 백령도 주민이 이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기상 악화 때문에 헬기가 뜨지도 못했고 또 여객선도 일부 통제가 되면서 육지 이송이 불가능했던 탓인데요. 결국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이 의료진이 고속정을 타고서 섬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했지만 안타깝게 이제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고 이후 백령도 주민들이 청와대에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주택이나 의료체계 또 이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백령도에 이제 백령병원이 있고 사실은 연평도에는 이제 보건소가 다지 않습니까? 네. 그 CT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군부대에 넣어서 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허성규 대표님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그 군부대가 굉장히 폐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그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CT를 찍든 뭐 MRI 찍든 시간에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넣고 활용할 게 아니고 민간 지역에다가 CT를 설치하고 군인들이 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타임을 이렇게 민간 쪽으로 맞추는 게 그 주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군부대가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하면
폐쇄적인 국방시설 안에 있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민간 지역에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정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료체계를 어떻게 좀 보강하면 좋을까요? 백령도 같은 경우는 거의 만 명이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절반 있고 주민이 있고요. 연평도 같은 경우도 군인까지 생각을 한다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외곽 사각지대였고 방치, 방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이제 인권 이야기할 때 물론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뭐 장애인 여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섬 주민들도 인권의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러니까 연평, 뭐 대청, 백령 묶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과잉 대응을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과잉 대응이 바로 거기에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상하수도, 상수도에 대한 고민만 하는데 하수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다 바다로 그대로 보내고 있고 그게 그거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비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 물 문제는 우리 이정현 기자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이게 아마 상수하고 하수가 오수가 이제 네.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수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만난 주민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물에서 이 오물 냄새, 역겨운 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후에 이제 정확한 패턴은 확인은 못했지만 그게 이제 때때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공무원들 눈치를 보는 게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취재를 더 하려고 했더니 이제 언급은 안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실제 있는데 많이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상수관하고 오수관은 당연히 구분이 되고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이 도심에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섬 지역이라고 이거를 차별화하거나 예산 투입에 조금 미온적인 거는 좀 개선이 당장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번외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장정구 대표님 요즘에 한강 배뚜기 운동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추진 배경이 아마 여기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한강하구는 이제 중립수역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비무장지대, DMZ에 대해서만 고민했지 또 하나는 서해오도 NLL에 대한 고민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이고 임진강과 한강 입구 쪽, 그 다음에 멀리는 이제 어디까지냐면은 말도까지, 그러니까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우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여기는 민간인 선박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선박은 항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연평도부터 이 강화, 교동, 말도까지 자유롭게 민간인 선박들은 오갈 수 있는 게 정전협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다.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허성규 대표님 혹시 이제 서해오도 특별법 관련해서 우리 이제 종합발전계획을 2차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그 1차 서해오도 특별법 만들 때 사실은 급하게 이제 주민들이 사실 이주해달라고 바깥으로 육지로 이주해달라고 하니까 급하게 이제 주민들을 그 섬에 이제 다시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이제 그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의 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시행이 안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유 기자님이 뭐 4천억 초 안 되게 이제 투입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SOC 사업을 다 빼버리면 그거는 이게 서해오도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들어가야 될 사업들을 다 빼고 나면 사실 10%도 2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주 여건에 필요해서 들어간 비용은 사실 2천억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번 2차 5개년 계획에도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뭐 각 마을의 뭐 이장 지도자 뭐 이런 분들 몇 번의 이 얘기를 들어서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만들어야 또 다른 실패가 없지 이거 주민들 의견 담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평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세 분이 이야기한 모든 문제가 주민들에게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삶에 대한 불안감 없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터전이 잘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서해오도 모든 도서가 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2차 서해오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서해오도 지원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계획대로 이행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장정구 대표님, 허선규 대표님, 이정윤 기자님과 함께 봤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